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주크. 주크는 산호초의 천국이다. 산호초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산호초의 나라. 이 산호초는 두께만 200m, 둘레 224km에 지름이 40km에 달한다. 열대의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러나 바다 및 산호숲은 해양 생태계의 거대한 정글이다. 지상에 열대우림의 정글 아마존이 있듯 바다에는 주크섬의 산호초가 있다. 이 산호초를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이곳 산호초에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걸까? 적도 부근의 남태평양. 한국에서 괌까지 비행기로 4시간, 그리고 다시 괌에서 2시간 거리를 달리면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주크가 있다. 한국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가 자리한 곳은 주크섬의 동쪽. 2000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설립한 이래 남태평양 해양개발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연중 평균 기온은 30도씨 이상, 햇빛도 강렬하다. 더위 속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남태평양 해양생물자원과 환경조사.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은 왜 하필 이 멀고도 낯선 주크섬으로 왔을까? 미크로네시아 열대 바다는 광대하다. 미크로네시아의 육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이르는 700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 경제 수역은 4,300배나 넓은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센터가 자리한 주크섬 일대는 세계 해양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주크섬을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와 산호초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생태계. 한국해양연구소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고요. 동그란 환초. 가장 오래된 환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연구가 많이 안 된 환초입니다. 이 산호초가 바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도 가장 높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하나의 거점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연구를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위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 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크섬의 환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화산이 폭발해 바다 위로 섬이 솟았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섬 가운데 산호초가 만들어지고 산호초는 자라면서 보초로 바뀐다. 세월이 흘러 화산이 물속에 잠기면 섬이 있던 자리에 환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주크섬의 아침 6시. 조용한 주크섬의 아침을 깨운 것은 센터의 사람들. 연구원들이 부산하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해양생물학자, 한국해양연구센터 연구원 노재훈 박사, 그리고 김동선 박사가 배에 몸을 실었다. 바다로 나가는 길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배 한켠에 가득한 빈통은 연구물 채취를 위한 시약병.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의 물길을 따라 두 시간여를 올라가는 길. 눈앞에 울창한 정글이 펼쳐진다. 이들은 현재 남태평양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어를 연구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하루 두 번 시간대별로 바닷속의 수온과 조류, 염분 등의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바다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다. 주쿠섬 해안선은 맹그로브의 군락지다. 그런데 산호초가 이 희한하게 생긴 맹그로브 숲의 덕을 제대로 보고 있다.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면서 산호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맹그로브. 무엇보다 흙탕물을 정화해 산호초에 공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잘하도록 도와준다. 갯벌과 비슷한 역할이다. 맹그로브 생태계에서 이제 그 맹그로브 잎이라든지 육지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이 재순환되어서 이제 그 조속에 따라서 타이드에 따라서 외측에 산호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양염이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면서 그런 생물들이 그 주변에 산호초 생태계로 이동되고 또한 영양물질이 이동되면서 주변 산호초 생태계에 그러니까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다. 움직일 순 없지만 엄연한 동물이다. 해파리, 말미잘과 같이 바다의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강장 동물이다. 먹이가 촉수 끝에 닿으면 산호는 숨겨놓은 독침을 발사해 먹이를 찔러 마비시킨 후 촉수로 낚아채 먹이를 잡아먹고 찌꺼기는 다시 입을 통해 내뱉는 동물이다. 센터에서 연구한다는 플랑크톤이란 바로 이 산호의 몸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을 말하는 것이다. 식물 플랑크톤은 산호초에 붙어 살며 광합성을 한다. 지금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해수는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화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 연구팀은 플랑크톤을 통한 해양 산성화 연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 해수를 검사한다. 그렇게 건져 올린 바닷물을 일일이 시약병에 나눠 담아 시간대별로 수온, 조류, 염분 등의 데이터를 얻는다. 해수의 변화를 통해 플랑크톤과 해양 산성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산호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얼마 후에 멸종될 것인가? 얼마 좀 지나면은 산호들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산성화에 의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50명이 될지, 앞으로 100명이 될지, 아니면은 뭐 한 2, 300년 후에도 이게 산성화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산호가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저희들 조사하는 거죠. 산호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산호초와 공생하는 플랑크톤이 해양 산성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플랑크톤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온실가스가 증가해 자외선이 강해지면 플랑크톤은 자외선 차단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자외선 차단 물질이 구름을 형성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다. DMS라는 물질을 발생해가지고 그 DMS는 그 구름의 응결 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작은 식물 플랑크톤에서 발생된 그 가스가 구름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나노 단위의 정교하고 규칙적인 무늬로 이루어진 이 작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자외선이 강해지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황화합물을 생성해 세포벽이 두꺼워진다. 그런데 이 화합물이 산소를 만나 구름을 형성하고 이 구름이 다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온난화를 막는 지구의 자동조절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플랑크톤의 단위 면적당 광합성 능력은 아마존의 열대우림보다 뛰어나다. 또 산소와 영양분도 생산한다. 대기 중 산소의 4분의 3 이상이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것이다. 플랑크톤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도 흡수한다. 사람이 방출하는 양의 10%를 흡수할 만큼 그 양이 엄청나다.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면 해양은 산성화되고 산호초 생성은 저하된다. 플랑크톤도 감소한다. 산호초와 플랑크톤은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시금석이다. 지구온난화가 전지구적 화두인 지금 한국해양과학센터에서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잔뜩 흐린 하늘.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비가 내려치기 시작했다. 거세게 몰아치는 소나기. 이곳에선 하루에 두세 번씩 이런 소나기가 내린다. 주쿠섬의 바다는 매년 여름 한반도 주변을 긴장시키는 태풍이 주로 만들어지는 곳. 우리 한반도의 기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아졌다. 비가 그치자 연구원들이 다시 바다로 나갔다. 연구원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바다로 나가는 일을 거르지 않는다. 해양연구에서는 특히 현장에서 어떤 시료를 확보하느냐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 바다에 생생한 시료가 축적이 돼야 실험실에서의 실험도 의미가 있다. 현장에 정확한 시료 채취가 없다면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것이다. 오늘은 두 달 전 바닷속에 넣어두었던 고정식 데이터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 다이버가 교체하는 것은 CTD라고 불리는 수중장치. 이 장치에는 바닷물의 수분, 염분, 압력은 물론 염록소 측정과 용준산소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달려있다. 이 장비에서 채수된 것을 연구실로 가져가 각종 분석자료로 쓰는 것이다. 오늘 작업을 위해서는 현지의 다이버가 함께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수심 10m의 깊이다. 바다 밑의 상태를 잘 아는 현지 다이버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작업 시간만 1시간. 바다 밑에선 결코 간단한 시간이 아니다. 바다 밑의 작업 현장은 생각처럼 평화롭지 않다.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사이 무엇인가 커다란 물체가 불쑥 미끄러져 온다. 상어다. 상어는 시각이 약하지만 다른 어떤 종보다 후각이 뛰어난 어종. 상어가 먹이 냄새를 맡은 듯 배 주변을 반복해서 어슬렁거린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다. 다이버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즉시 바다 맨 밑으로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닥 밑으로 바싹 몸을 낮춘다. 산호초일 때는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 모여드는 산란청. 동시에 수천 종의 어종과 수만 종의 조류가 살고 있는 서식처다. 상어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산호초를 연구하는 이곳 과학자들의 연구 현장은 때로 아찔하다. 그리고 치열하다. 해양학 이런 줄 알았으면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다들 집에서도 과학자 하면 안경 끼고 많은 책 속에서 하얀 가운 입고 현미경 보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나오면 아, 언제 내가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밤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막 몸이 붓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되게 편해집니다. 아, 여기 또 왔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2, 3개월 있다 갔는데 가면은 그 2, 3개월이 없어지고 다시 온 것 같은 이제는 그런 정이 많이 느껴진 동네가 축이고요. 산호, 아직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제가 할 걸 못하니까. 배가 닻을 내리고 머무르는 센터 앞의 풍경은 고요한 한폭의 풍경화다. 그러나 센터 안 연구실의 풍경은 그와 정반대다. 바다에서의 채취 작업이 끝나는 동시에 연구실에서의 작업은 시작됐다. 바다에서 가지고 온 시약병들을 하나하나 다른 병에 나눠 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약병을 샘플화에 정리하고 각 내용별로 수치를 기록해둬야 한다. 또 기본 샘플들을 가지고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보는 일까지. 연구원들은 거의 매일 실험실에 붙박이로 살아간다. 수온이 올라갈 때 아니면 pH가 떨어지면서 어떤 저기 변화가 나타나나. 이게 장기적인 거는 이제 그 산성화의 어떤 모니터링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해수온, 엘니노라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해수온이 올라갈 때 산호 같은 게 브리칭이 되거든요.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이면서 장기적인 걸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한 가지 분야가 되겠고 이제 대상 생물을 갖고 이제 그래서 랩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어떤 생리적이나 어떤 그런 생태적인 변화가 나타나나를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거죠. 예측함으로써 이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의 산성화와 기후 변화라는 커다란 연구 과제 앞에서 매일매일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란 그날그날의 수온을 기록해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혼자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 실패를 거듭하는 일. 2억 마일이 떨어진 이곳 연구원들의 보이지 않는 연구와 실험은 미래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제 저희 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양 산성화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 각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되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 단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렇다는 연구 결과를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노 박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 노아랑 같이 그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해수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매일 그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지고 올해 이제 설치할 내년 올해 구입해서 내년쯤에 설치해서 같이 이제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난한 과정과 땀 흘리는 과학자의 거듭되는 수행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낼 수 없음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2시간째 혼자 실험을 해나가는 일은 고단한 자기와의 싸움. 모두들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눈빛은 분주하고 방 안의 공기는 치열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실험 결과들은 수많은 논문으로 발표돼 국내외 해양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껏 해외 선진국들의 연구자료에 의존해오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 해양과학에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바다로 나가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실에서의 지난한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 해가 짧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티 없이 맑은 바다 위로 석양의 햇살이 쏟아진다. 다음 날 아침 6시. 여느 날과 같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 연구원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묵직한 장비를 배에 실었다. 오늘 할 작업을 위해서는 출구 정부의 허락도 받아야 했다. 연구원들이 바다 밑을 유심히 살핀다.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산호초. 오늘은 산호를 직접 채취할 것이다. 살아있는 산호초를 채취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 먼저 채취가 가능한 산호초를 선택해야 한다. 현지의 다이버들이 서서히 잠수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산호초를 직접 채취하려고 하는 것은 산호초 속에 각별한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산호도 성장하면서 그 나이테와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그 산호를 샘플링을 해서 드릴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성장 형태를 그 파악을 해서 각각에 나오는 그 층들을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해서 역으로 그 기후, 특히 해수의 그 온도, 수온을 저희가 역추적을 해서 기후를 복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엘니뇨, 라니냐, 그다음에 그 서태평양 지역, 특히 이제 이쪽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역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채취할 산호가 결정되자 뒤를 이어 또 다른 다이버가 입수 준비를 한다. 연구원들이 이 작업에 특히 더 신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산호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산호초를 함부로 채취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산호초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출구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연구팀이 선택한 산호는 키가 크고 둥근 산호초. 둥글고 높을수록 오래된 산호초다. 그만큼 과거의 역사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이다. 채취 작업이 시작됐다. 시추 장비를 꽂고 대략 1m 깊이까지 깊숙이 넣었다.
고기 후 연구에 쓰이는 산호초는 산호초 중에서도 외피가 두꺼운 경산호. 시각, 청각, 후각 등 감각기관이 없고 연산호에 비해 식물에 더 가까운 산호다. 산호의 뼈대는 탄산칼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외피를 만든다. 온도와 염분 차이에 따라 매년 밀도를 달리해 층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산호의 나이테다. 다이버들이 바다로 들어간 지 1시간. 채취 작업이 끝났다. 산호초를 이용한 고기 후 연구는 산호초의 칼슘이 해마다 얼마나 축적됐는지를 분석해 산호초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과 환경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다. 바다 위로 다이버들이 머리를 내밀고 채취한 산호초부터 건넨다. 1미터 깊이의 긴 원통 속에 산호의 퇴적물이 들어있다. 연구원이 조심스레 산호를 꺼내본다. 분홍빛 산호의 단단한 석회 덩어리다. 잘린 단면에는 미세한 숨구멍이 무수히 많다. 산호의 뼈대는 1년에 대략 1cm씩 자란다. 1m가 자라는데 100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온이 낮을 때 형성된 산호의 뼈대는 기온이 높을 때 형성된 것과 밀도가 다르다. 기온이 낮으면 나이테는 더 촘촘하다. 이 산호는 나이테를 통해 해수면 온도가 10년 주기로 고온과 저온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양의 기후변동 기록도 알려주고 있다. 사람들이 기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거니까 정말 지구온난화가 됐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래의 예측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예측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한 시작이지만 그러한 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결국 그 자료는 우리가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구 환경이라는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새살이 돋으려면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상처가 난 부위의 살이 빨리 돋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연구원들의 몫이다. 잠시 후 시료를 채취했던 둥근 산호초 앞으로 다이버들이 다시 모였다. 바다의 모래를 가져와 상처 부위에 뿌려준다. 구멍이 다 채워질 때까지 모래 응급처치는 계속됐다. 석양이 질 무렵에야 배는 기지로 향했다. 고단한 하루의 여정이 끝난 것이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면 주크섬은 또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오늘 바다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연구원들에게 주크의 하늘은 잠시의 여유를 보태주는 선물 같은 풍경이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또
날이 밝는다. 공기는 먼지 한 없이 투명하고 바람은 기분 좋게 후끈하다. 천혜의 환경을 갖춘 섬 추크. 그러나 추크섬의 역사는 슬프다. 섬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선연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사함대 기지가 있었던 곳. 무수히 박혀있는 총탄 자국이 치열했던 당시를 짐작해 한다.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3천여 명이 전쟁기지 건설에 동원됐다가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곳이다. 아픈 역사를 공유해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한다. 한국의 해양기지가 추크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침몰한 일본군의 함선이 추크섬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지 60여 년. 아직도 바다 곳곳에는 수많은 군함과 전투기가 잠겨 있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버리고 간 군함에 꽃이 피었다.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포성을 내던 군함이 바닷속에 자연 보초대로 바뀐 것이다. 이제 군함은 마치 잘 가꿔진 지상의 정원을 연상케 했다. 함선을 따라 이어진 각종 산호들과 바다의 풀들도 무성하게 우거졌다. 이곳은 이제 바다 생물들의 보금자리다. 그들의 작은 도시다. 그 안에서 떼를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군무를 춘다. 태평양 전쟁의 묵시록이라 불리던 곳 추크가 해양 생태의 보물섬으로 거듭난 것이다. 물론 과거의 바다 하면 우리는 수산자원, 광물자원 같이 약간 부피가 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작은 양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물질들이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물질을 생물에서 찾을 때 바다에서 가장 찾을 확률이 높은 데가 산호초 지역입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같이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 연구 자원이 부족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을 타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산호초나 열대우림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크의 바다는 이곳 섬 사람들에겐 생존의 바다다. 산호초 일대는 면적으로는 전체 바다의 1%도 채 안 되지만 세계 어획량의 10% 정도가 잡히는 황금어장. 추크의 바다도 이곳 주민들에게는 푸짐한 먹거리의 시장이기도 한 것이다.
현지 주민들이 바다에 잠수해서 먹을 것을 채취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다. 산호초가 제공하는 풍부한 생태어장 덕분에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 출구를 열대바다의 오아시스라 부른다. 그러다 보니 주크섬의 경제는 오랫동안 수렵과 채집의 1차 경제에 머물러 있었다. 자연은 풍요로웠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센터의 과학자들은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주크섬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해양연구센터 앞바다 200m 지점. 이곳 흑진주 양식장에서는 3년생 흑접조개가 5에서 8m 깊이의 바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우리 과학자들이 주크 정부와 손을 잡고 가장 먼저 성공한 사업이 바로 이 흑진주 양식이다. 주크섬 자체 내에서 자생하는 흑진주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양식 기술을 이용하고 주크섬의 환경과 노동력을 활용해 흑진주의 양을 늘리는 사업이다. 기초과학을 넘어 실용과학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흑진주는 지름 10mm짜리가 보통 4,50만 원을 호가한다. 미크로네시아의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한 달 평균 돈이 3,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다. 그렇다면 한국해양연구센터가 이곳에서 빠른 시간 안에 흑진주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흑진주 조개는 수온이나 염분 등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 청정해역인 산호초에 주로 서식한다. 특히 이곳에서 흑진주의 성장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르다. 인근의 타이티섬에서는 18에서 24개월은 키워야 상품이 되지만 이 주크섬에선 12개월이면 상품 가치가 충분한 흑진주가 될 수 있다. 흑접조개가 잘 자라는 수온이 꾸준히 유지되고 산호초에서 자라는 플랑크톤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흑진주 양식 기술의 핵심은 몇 년생 조개를 어떤 수심에서 키우는가가 관건. 연구원들은 이 모든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내 양식 기술에 적용했다. 진주 양식을 시작한 지 10여 년.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 투자자가 이곳 주크에 현지 생산 기반을 설립할 예정이다. 실생활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축은 제가 느끼는 해양연구원의 다른 기지들, 남극이나 북극과는 다른 개념이 뭐냐면 그 나라에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뭔가를 우리가 가져오거나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기지라는 개념이 과학연구를 하는 우리 어떠한 전초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문화 아니면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소개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것은 센터 옆 한켠에 마련된 또 다른 연구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는 산호초의 생태계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한창이다. 해양연구센터의 이대원 연구원은 현재 자연과학을 넘어 생명공학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는 것은 청록색의 조류인 스피롤리나. 스피롤리나는 30억 년 전에 출현한 조류식물로 인체에 필요한 2~3만여 가지의 영양원이 고루 함유된 미세조류다. 산호초에 사는 생물들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스피롤리나는 슈퍼푸드로 불리며 이미 나사에서는 우주식품으로 개발했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이대훈 연구원이 이 연구에 성공하면 한국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싼 값에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먼 이국에서 작은 미세조류와 땀 흘리며 씨름하는 이 연구원. 그에게 있어 과학이란 포기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고 치열한 도전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과학이라는 게 되게 뭐 대단하고 되게 크게 물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우주선을 개발해서 그 우주선을 그 우주에 그 띄우는 것도 과학이겠지만은 뭐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학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뭐 생물 키우고 좀 소생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이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이렇게 뭐 정보를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예 뭐 작지만 예 소중한 과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과학이라는 게 뭐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 뭐 그런 과학도 있겠지만은 또 유에서 조금 더 발전된 유를 창조하는 뭐 그런 것도 소중한 과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정글 산호초는 가장 아름답고 치열한 바다의 생태계. 그리고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생태계다. 그곳에서 한국의 해양연구원들이 열대의 바다를 달리고 있다. 이제 해양과학은 미래의 경쟁력이다. 미래를 향한 우리 해양과학자들의 꿈은 이곳 주크에서 실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이 연결어가고 있다.